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과 서비스 경기 위축을 보여주는 지표에다 유가 급락으로 에너지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5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는 0.75% 하락한 8,675로 마감됐습니다. 벤 버냉키 FRB 의장이 미 의회와 행정부에 대해 막대한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3.5% 큰 폭 하락하며 배럴당 66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과 달러와 강세 반전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OECD는 한국의 3월 경기 선행지수가 96.8로 전달보다 2.2포인트 증가해 29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지표에 발목이 잡히면서 5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가 0.75% 떨어져 8,675로 마감됐고요. S&P 500 역시 931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올랐다라는 데 대한 급등 부담도 있었지만 기대했던 지표들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결국 다우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다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에너지와 상품 관련주가 하락한 것도 역시 부담이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뉴욕 증시가 지표의 발목이 잡혔네요. 네, 어제 이제 뉴욕 지수 이제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그 차익 매물들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8,675.28포인트 0.75%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0.59% 하락한 1,825.92포인트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용 지표 부진과 단기적인 상승 랠리로 인한 시장의 차익 매물이 커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다행히 어제 같은 경우 5일 이평선이 무너질 듯한 우려감이 나왔었는데 결국 장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일 이평선을 터치한 이후에 다시금 이제 낙폭을 좀 축소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주봉 차트로 보았을 때도 다우지수 현재 지금 5일 이평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랠리에 국면의 흐름은 훼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정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장막판까지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장 30분을 남겨두고 저가 매수의 유익과 함께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65포인트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네, 결국 고용 불안으로 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밖에 다른 지표들도 안 좋았다고요? 예, 지금 현재 ISM 서비스 지수 그리고 이제 공장 주문 예상치가 장중 발표가 있었는데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장 초반부터 약하게 나왔던 이유가 이제 5월 민간 부분의 고용이 감소가 53만 명으로 발표가 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더욱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민간 고용 지표 이후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고용 통계 발표가 있는데 네. 이번 고용 통계 발표 이후 발표가 더욱더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의 냉각에 큰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GM이 파산 보호 신청으로 들어가고 나서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자동차 업계에서의 계속적인 실업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실업률이 계속 커지면 결국 내수 소비 또한 위축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다행히 ISM 서비스 지수와 공장 주문지는 전월 대비보다는 좀 큰 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5월 서비스업 지수가 전월 43.7보다 소폭 상승한 44를 기록했었는데요. 지금 또한 공장 주문 또한 지금 이제 0.7% 정도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4월 공장 주문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 예상치는 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었으나 0.7% 상승으로 예상치를 하회했던 것이 시장의 우려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왔던 이제 이번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비중 하향으로 조정하면서 시장에서의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꾸준히 나오는 모습으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크게 악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던 만큼 시장의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다우지수 어제 약보합으로 장 마감했었지만 시장의 그런 추세 흐름에는 크게 훼손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밤 시작되는 미국장에서는 큰 영향 없이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금 7BP 정도 떨어진 3.5%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그리고 최근 들어 어제를 제외한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 흐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큰 우려를 낳았었죠. 때문에 연준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청사진이 좀 나왔습니까? 예, 아직까지 뭐 뚜렷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기로는 지금 계속적인 자산 매입 그리고 이제 이런 국채 장기 국채 매입 등 이제 MBS의 매입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또한 다시금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FRB에서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에서 시장 움직임을 지켜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요 지표들이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레벨 한 단계 지수를 레벨업 시키는 데 큰 힘을 보탰었는데요. 결국 이 이면에 보았을 때는 FRB에서의 장기 국채 매입에 따른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서 이런 것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다시금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올 가을 하반기 이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FRB에서는 지금 단기적인 지표 바닥을 찍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러한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다고 했을 때는 FRB에서는 금리를 인상시킬 수도 있는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경기 회복이 조금 기미들이 이제 여기저기 특히 지표에서 좀 드러나면서 말이죠. 디플레보다는 사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개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개입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맞느냐 뭐 지금 논란이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큰 국면을 지금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또한 이제 유럽들의 주요 지표들 또한 이제 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금 재부각되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이제 FRB에서 만약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한 단계 요동은 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한 핵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수를 나타내는 BEI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바닥세 속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정말 경제 지표들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GM이 파산한 이후에 실업률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률이 증가했을 때 다시금 또 소비 시장에서는 또 소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회복을 했다 안 했다라고 말씀을 보기보다는 지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한 움직임 속에서 어떤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지 좀 더 긴 추세의 지표 회복 기조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느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장기 국채 매입 등으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되느냐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나오는 이런 이야기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금리 인상이 6월달 중순 이제 올해 중순에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만약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일시적인 단기 충격은 오겠지만 만약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 일시적인 충격은 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FRB 그리고 각 정부에서 지금 이제 경제 회복 기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지만 시장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의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지금 경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벤 버넨키 연준 의장 역시 재정 적자를 감축할 때라고 간밤에 얘기를 하기도 했었지요. 자, 한편 유럽 시장 마감 상황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지표가 부진했고 또 그동안 급등한 데 따른 부담을 느꼈는지 몰라도 역시 약세로 돌아섰어요.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는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유럽 지수 같은 경우에 영국 지수는 -2%대, 프랑스도 2%, 독일도
-1.74%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하지만 영국에서 나오고 있는 독일에서 PMI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독일 PMI, 5월 달에 독일 PMI 지수가 지금 44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럽 시장 또한 미 증시와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가 회복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흐름은 계속적인 유럽 증시에 큰 힘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ECB 이사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2009년도 유로권 GDP는 큰 폭의 마이너스세로 발표가 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부분은 경제 지표로는 회복 기조로 전환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물 경제 그리고 이제 GDP 성장률로 전환되기에는 시점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2009년도는 마이너스의 성장세를 예측을 하고 있고 2010년도부터는 제로 포인트 그 이후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경기 선행 지수들 그리고 이제 지표들이 회복 기조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 좀 염두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계속적인 유럽 증시의 강세장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나오고 있는 유럽 증시의 PMI 계정치 또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러한 유럽 증시 또한 미 증시의 흐름과 같이 상승 랠리를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가 장 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전환했던 만큼 유럽 증시 오늘 장이 열릴 때는 상승으로 출발 확률이 높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챙겨봐야 될 텐데요. 최근 들어서 배럴당 $70 선을 위협했던 국제유가가 간밤에 크게 급락했다고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강세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도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 이제 배럴당 $66 선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5% $2.24 하락한 $66.12에 마감했었는데요. 네. 지금 먼저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29만 배럴이 늘어난 3,660만 배럴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유가의 수급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오는 모습이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제 달러 강세가 반전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악재 적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유가가 좀 안정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인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시장에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 같더니 또 간밤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요. 일단 좀 지켜봐야 그 추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드디어 두산그룹이 계열사 3곳 등을 매각하는 등의 그 유동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발표를 했었죠. 네네. 패키지 매각,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상당히 새로운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이 두산그룹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두산 DST와 삼화왕관 사업부문, SRS 코리아 등 계열사 3군데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지분 20.54%를 매각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총 7,8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미국의 건설장비업체 바켓을 인수한 이후에 꾸준히 불거졌던 유동성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산의 이번 구조조정은 말씀하신 대로 이 계열사 지분을 여러
여러 계열사 지분을 한꺼번에 처분해서 이 현금을 확보하면서도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선보인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이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통해서 자신이 판 계열사 지분을 일정 비율 다시 인수를 함으로써 경영권까지 유지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우선 주식회사 두산이 2,800억을 출자해서 DIP 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인 미래에셋 PEF와 IMM 프라이빗 에퀴티는 2,700억을 들여서 오딘 홀딩스라는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 두 회사가 출자금하고 추가 차익금까지 합쳐서 이 두산 DST 등 그 세 개 계열사와 이 두산 인프로커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을 이에 합의된 지분 인수 비율에 따라서 각각 51%와 49%의 비율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두산 측은 또 DIP 홀딩스에 대한 출자 금액 가운데 이 삼화원간 사업 부문과 SRS 코리아 매각 대금으로 1,500억을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로 투입하는 순 출자 금액은 1,300억 원에 그치게 됩니다. 네, 계열사를 파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 팔았던 회사가 결국에는 특수목적 회사라는 별도의 기업을 따로 세워서 결국 매각했던 대상 기업을 다시 인수할 수 있게 되는 지분을 그런 방식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방식인 것 같은데 이런 구조조정 모델에 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두산은 이번 구조조정 방식이 기업과 사모 투자 펀드 간의 윈윈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어떤 다른 기업의 회사를 매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사모 투자 펀드와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발상이죠. 이를 통해서 오히려 매각을 빠르고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기에 재무적인 이득까지 노리면서 성사를 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두산 입장에서는 이 네 개 사업 부문의 지분을 한꺼번에 매각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 매수자를 찾아서 뭐 일일이 협상을 벌여야 하는 네. 번거로움이나 비용을 피할 수가 있게 됐고요. 예. 또 두산과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 인수 비율이 51대 49로 정해졌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매각 대금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때문에 또 매각 과정에서 어떤 임직원 고용 승계가 그대로 된다는 점에서 두산의 부담도 상당히 덜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재무적 투자자인 미래에셋 PEF나 IMM 프라이빗 에쿼티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여러 회사를 동시에 인수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데다가 경영 리스크를 지지 않고 이대주주의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는 점이 득이 됩니다. 경영은 이미 경영 능력이 입증된 두산에게 맡기고 이사회에만 참여하기 때문에 경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주주로서 투자 이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 또 양측은 앞으로 5년 내에 투자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회사 청산에 따른 수익도 5년 뒤에 기대를 할 수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 두산의 이 같은 구조조정 방안은 투자자 유치와 경영권 유지 그리고 수익 창출을 모두 계산해 넣은 일석삼조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 이 재계에서 적지 않이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게요.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아주 새로운 방식인데 방안이 아무리 참신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구조조정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같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이번 계열사하고 지분 매각 대금은 두산 DST가 4,400억, SRS 코리아가 1,100억 원, 삼화원간 사업 부문 408억 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 1,900억까지 총 7,807억 원에 달합니다. 두산은 또 앞서도 이 구조조정을 꾸준히 전개해서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요. 네. 이번까지 합쳐서 작년에 뭐 테크팩 그리고 올해 주류 부문 매각을 합친 총 조달 금액은 총 1조 7천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같은 조달 자금이 과연 유동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인데요. 일단 회사 측에서는 이 작년부터 이어진 구조조정으로 밥캣 인수 이후에 제기됐던 유동성 리스크 논란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 자금 가운데 6,300억 원이 밥캣 인수의 그 차입금 조기 상환에 활용될 방침인데다가 이 밥캣의 직접적인 인수 주체가 됐던 두산인프라코어도 연내에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2천억 원가량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동안에 제기됐던 유동성 압박은 해소가 된다는 것인데요. 네. 다만 이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앞으로 실적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없어진다고 해도 밥캣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번에 이제 여러 계열사를 매각하기는 했지만 지금 지분을 완전히 털어낸 것은 아니거든요. 네. 때문에 이들 계열사의 실적을 최대한 높여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다음에
완전한 매각이 이루어져야 구조조정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같은 구조조정 방안 발표가 된 이후에 두산그룹주가 크게 좀 움직였는데요. 삼화왕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약세를 보였다는 점도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영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두산과는 달리 지금 쌍용차는 난리도 아닙니다. 쌍용차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노사 간의 물리적 충돌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쌍용차 사태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정리해고 문제를 둘러싸고 쌍용차 노사 관계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예. 어제 쌍용차의 공동관리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오는 8일 이후에는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퇴거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네. 지금 상태가 지속되다가는 재무적으로 부도 사태를 맞이할 우려까지 제기되기 때문에 공권력을 끌어들여서라도 더 이상의 영업 차질은 막겠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쌍용차 노조는 도장 공장이나 변전실, 뭐 유류고, 가스 저장소 등 핵심 시설을 불법 점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들 위험 시설에 대한 폭발이나 뭐 생산 라인 훼손 등이 이루어질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네. 뭐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 손실을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에 따라서 회사 측은 이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재가동해야 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대신에 정리해고 규모는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난달 말에 종료됐던 희망퇴직 기간을 5일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쌍용차 사태가 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한 손실은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회사 측에 따르면은 지난 2주 동안의 노조 파업으로 쌍용차는 4천 대 이상의 계약 물량을 출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뭐 생산 차질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수출 물량도 지금 채우지 못해서 이달에는 뭐 주문 물량이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쌍용차의 수출 대수는 지난 4월 1060대에서 5월에는 612대로 급락한 상태입니다. 네. 회사 측에 따르면은 5월 말까지 생산 차질이 총 3,793대인데요.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이 820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달에도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추가로 1,170억의 매출 차질이 빚어져서 이 손실은 2,000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지금 두 달가량 공장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오는 11월에 출시될 예정이던 신차의 앞날도 상당히 불투명해졌는데요. 네. 이번 신차 출시는 사실 쌍용차 경영회사의 어떤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네. 이번 이 사태가 이렇게 비화되면서 앞으로 만약에 신차 생산이 완전히 물 건너갈 경우에는 회사 경영에서 있어서 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편으로 이 한국진보연대나 민노당 등 이 20개 단체들은 쌍용차의 직장 폐쇄에 이어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제2의 용산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정리해고 중단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뭐 진짜 이들의 그 주장대로 최악의 사태가 빚어진다면은 경제적인 피해는 일단 둘째를 치더라도 네. 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사실 규모가 좀 작았던 저축은행발 금융 불안설이 제기가 되곤 했었었죠. 사실 저축은행의 유동성 불안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깊었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그런 걱정을 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의 차원에서 최대 1,000억 원가량의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됐다고요? 네. 이 저축은행 중앙회가 개별 저축은행의 유동성 부족에 대해서 최대 1,000억 원 또는 지급 준비금의 5배 가운데서 적은 금액 범위 안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저축은행은 사실 은행 등에 비하면 덩치가 작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는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대출이 부실해지면서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이로 인해서 예금 인출이 뭐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등 금융시장 불안을 일으키는 진앙지가 될 것이다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천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긴급 자금 투입의 길이 열리면서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유동성 부족으로 뭐 갑자기 문을 닫거나 또 도미노 예금 인출 사태로 인해서 저축은행발 금융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의 평균 수신은 6,500억 원 수준인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 저축은행은 뭐 평균 유동성이나 대출 회수 또 지준금 등을 감안할 때 2,000억 원 수준에 육박하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총 예금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되는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예금 지급 불가로 인해서 문을 닫는 일은 없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개 저축은행에 모인 그룹의 경우에는 중앙회로부터 최대 4천억 원에서 많게는 5천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 위기의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대 1천억 원까지의 중앙회로부터 긴급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투입이 되는 겁니까? 자금이? 네, 이 중앙회의 대응은 지금 저축은행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서 3단계로 나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긴급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3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이 표를 보시면은요, 평상시인 1단계에는 지준금의 95%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인 2단계에서는 담보를 맡기고 지준금의 2배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금이 빠져나가는 3단계에서는 고객의 대출 자산을 담보로 해서 뭐 단기 대출이나 유가증권 매입, 또 콜론, 지준금 특별환급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준금의 5배 또는 최대 1,000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앙회는 우선 긴급자금을 선지원하고 사후 정산을 통해서 추가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중앙회는 지난 98년에도 긴급자금 지원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이번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자금 지원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수시로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감독당국이 나서서 이같이 구체적인 제도를 직접 도입한 만큼 앞으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불안 심리는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밤엔 뉴욕 증시가 5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가 0.75% 하락해 8,675로 끝이 났고요. S&P 500 역시 931을 기록했는데요. 가뜩이나 가격 부담을 느꼈던 데다가 각종 지표가 좋지 못했습니다. 고용 지표도 부진했고요. 서비스 지수, 공장 주문 등과 같은 제조업, 비제조업 부문 지표가 모두 기대치를 밑돌았는데요. 여기에다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에너지와 상품주도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